전략 살펴볼 시간입니다. 김민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추가 부양책 합의도 많이 진전이 됐고 또 FOMC 회의 결과 미 연준은 계속해서 비둘기적인 입장을 취할 건데요. 그런데도 다우지수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안 좋았던 경제 지표 때문인가요? 네, 발표됐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안 좋았고 거기다가 네. 또 FOMC 회의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견된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쪽에서 약간 기대감은 키우지 못한 시장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멘텀이 끝나진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는 오늘 미국 시장의 동향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FOMC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제로금리는 유지가 2023년까지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네. 주식은 2023년까지는 해도 되겠다라는 큰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채권 매입도 매월 1,200억 달러 계속 되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을 약간 또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예 백신 효과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정상화로 가고 있다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 진입을 한다란 쪽을 2021년 내년 2분기로 바라봤던 만큼 그에 따른 변화는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란 쪽인데 게다가 또 오늘 파월 의장의 브리핑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채권 추가 매입도 필요하면 하겠다. 게다가 또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수 조건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계속 공은 이 부양책과 관련된 정부에 넘기는 상황들인데 네. 아마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부양책 외에 또 추가로 내년에 강화된 모습들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엔 그래도 호재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고용 회복 속도가 더디다. 그러면은 어떤 그 고용 회복 속도가 더디는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연준은 대응할 거고 게다가 재정 정책도 나오는 상황 쪽에서 관건은 백신의 보급 속도가 아닐까라는 점도 오늘 살짝 같이 FOMC 회의에서 느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예 이제 부양책 관련된 쪽은 거의 이제 타결 가능성이 한 90%대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시장이 얼만큼 만족할 구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금 보너스와 관련된 쪽도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오늘은 시장이 나스닥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시장의 추세나 기대감이 아직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짚어봤습니다. 국내 증시도 짚어봐야겠죠. 코스피, 코스닥 어제 오랜만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또 어제 기관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사흘 만에 오른 건데요. 미 연준이 비둘기적 입장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한 만큼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좀 국내 증시에 유입이 될까요? 네, 일단 주체별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먼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끝난 FOMC 회의에서 그렇게 큰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심은 가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환율 관련된 쪽에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이제 90대를 이탈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즉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국면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도 여전히 어떤 신흥국 시장 위험 자산 쪽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또나 개인열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화이팅입니다. 지금도 시장을 두둔하고 있고 게다가 거의 요즘은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거의 개인의 매수가 두둔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예 친환경 관련된 섹터 쪽에서도 충분히 끌어내고 또 차익 실현도 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고 하는 흐름을 봤을 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시장의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딱 하나 또 연말까지 혹시나 지금 대주주 개인 대주주 관련된 쪽에서 10억이 유지가 된 만큼 시장이 좋다 보니까 덜 팔았던 종목들과 흐름들이 아마 연말을 거의 앞두고 여기서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잠깐 회피하고 내년에 또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기관은 올 한 해 주식을 계속 팔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죠. 뭐 개인의 패닉 바잉이 아니라 기관도 패닉 바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계속 올라갔는데 조정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면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데 이를 계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그래도 내년 1월 효과를 보고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어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관들이 관심 갖고 있고 매매하는 종목들을 또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쪽과 함께 연결되는 소부장 쪽이고요. 네. 또 친환경 섹터 그리고 또 어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 장비주들 또 엔터주들 이런 쪽을 사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1월 효과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중소형주의 탄력의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섹터 쪽에서 적어도 한두 개 종목들은 갖고 계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마 다음 시장의 변화는 기관이 좀 폭발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들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형주에 대한 변화를 적어도 한 한두 달 정도는 좀 더 기대한다. 상관점 쪽에서 흐름들 확인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좀 기관이 어떤 걸 사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